베이스를 바른 상태의 손이에요. 오늘은 여기에서부터 한번 시작해볼게요. 키친타올에 클리너를 적셔서 손톱 표면에 남아있는 미경화젤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비닐이나 코팅된 종이 위에 컬러젤을 덜어주세요. 저는 블루, 퍼플, 그리고 오렌지빛이 많이 띄는 레드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메이크이디 니시 붓을 준비해서 키친타올에 잔여 클리너를 다 닦아주세요. 파란색 먼저 시작해보겠습니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물방울 모양을 그리듯이 꽃잎을 그려주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꽃잎 사이의 간격을 많이 벌려놔야 된다는 건데요. 나중에 다른 컬러를 추가하기 위해서예요. 손톱 전체에 꽃잎을 그려줬으면 클리너를 적셔서 붓을 다시 깨끗하게 키친타올에 닦아주고 바로 이어서 퍼플로 넘어갑니다. 꽃잎의 바깥쪽에 퍼플 컬러를 살짝살짝 찍어서 선을 그려주세요.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향하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사이드를 다 감싸지 않고 한쪽만 그려줘도 좋아요. 다시 붓을 닦고 이번엔 레드 컬러를 진행해줍니다. 꽃을 다 그렸으면 다시 한번 붓을 닦은 뒤 세 가지 컬러의 경계선 부분을 붓으로 쓸어주세요. 꼭지점이 하나로 모이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안쪽으로 선을 빠지게 하고 바깥쪽에서 꽃잎을 정리해 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붓을 닦아준 뒤에 컬러젤에 클리너를 섞어서 묽게 만들고 그 묽은 젤을 이용해서 곡선을 그려주세요. 빈 공간에 한두 개씩 그린 뒤에 레드 컬러로 이어서 진행합니다. 파란색 컬러는 선을 그리지 않고 손톱 위에 콕콕 찍어서 점이나 물방울을 그리는 느낌으로 놓아주세요. 그리고 LED 램프 기준 30초, UV 램프 기준 60초 큐어링해줍니다. 큐어링이 다 되었으면 블랙 다이아 컬러를 준비해서 꽃잎이 그려지지 않은 바깥쪽에 살짝살짝 터치해주세요. 맑은 느낌의 검정색과 펄을 동시에 올려줄 수 있는 작업이에요. 마찬가지로 30초씩 큐어링해줍니다. 다음으로 탑젤을 발라줄 건데요. 아직 마무리 단계는 아니지만 마무리 단계에 탑젤을 바르는 것처럼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LED 램프 기준 15초, UV 램프 기준 30초 큐어링 해주시고요. 화장솜에 클리너를 적셔 미경화 젤을 깨끗하게 닦아내주세요. 그리고 볼펜을 준비해서 꽃잎의 테두리 부분을 그려줍니다. 양옆쪽 사이드는 그냥 선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위쪽은 짧은 선을 여러 개 이어서 끊어치는 느낌으로 채워주시면 돼요. 꽃잎의 테두리를 다 그렸으면 꽃잎 바깥쪽에는 동그라미를 3개 삼각형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볼펜으로 테두리를 다 그렸으면 트윙클 4번 에메랄드 컬러를 이용해서 네일 전체에 한번 가볍게 쓸어주세요. 꼼꼼하게 바르실 필요 없고요. 펄이 군데군데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예쁘기 때문에 붓끝에 들어서 쓸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주 짧게 5초에서 10초 정도만 살짝 큐어링 해주세요. 컬러를 고정시키는 정도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 위에 스톤을 올리기 위해서인데요. 다시 한번 네일 표면에 탑젤을 덧바르고 핀셋으로 스와로브스키 스톤을 올려줍니다. 위치는 자유롭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LED 램프 기준 15초, UV 램프 기준 30초 완벽하게 큐어링 해주시면 됩니다. 화장솜에 클리너를 묻혀서 미경화 젤을 닦아주면 완성이에요. 젤 네일이 모두 끝난 이후에 손톱 주위에 오일을 한번 발라주시면 훨씬 더 촉촉하게 손을 가꿀 수 있어요. 이렇게 트로피칼 플라워 네일 아트가